이런 완전히 첩첩산 산 중에 와 한 사발은 되어 보입니다. 이야 이 물고기가요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거 같이 잡아가서 한번 튀겨가지고 다 소주 안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 한번 지켜봐 보십시오. 이 산 중에 이만한 웅덩이가 하나 있는데요. 웅덩이가 너무 작아서 야 여기 물고기가 살까 그래 하면서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어항을 한번 던져봤어요. 우글우글해. 여기 어항 보이시나요? 저기 초록빛 나는 저 미꾸라지도 한 마리 옵니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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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큼지막한 놈도 한 놈 들어가네요. 물고기가 막 들어갑니다 지금. 서서히 지금 건져 올리고 있습니다. 와, 야, 이 와 한 사발은 되어 보입니다. 보이시죠? 뭐 멸치하고 비슷해 보입니다. 뭐 어항을 세 개 던졌는데요. 벌써 한 사발을 잡아버렸습니다. 한 사발 넘어. 한 사발 넘어요? 한 사발이잖아 이. 와. 와. 예, 여러분. 이거 오늘 소주 몇 병은 튀김용이라 이거. 예, 예. 여기 중태기는 아주 일급수 맑은 물에서만 사는 물고기랍니다. 이 마을 주민들 말을 빌리자면요. 그런데 이것이 표준 말로는 버들치입니다. 버들치 여러분. 야, 오늘 제가 지금 황금손이 색다른 체험을 합니다. 색다른 체험을 합니다. 덩치가 작은 녀석들은 도로 살려주고 좀 약간 좀 중짜 이상 얘들만 가져가서 제가 오늘 입을 한번 호사를 시켜주려고 합니다.